안녕하세요. 작은 서랍입니다. 그동안 포토샵 활용을 한 가지씩 올리다 보니 벌써 10강까지 왔네요. 전체적인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제 포토샵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툴박스에 대해 소개하지 않았더니 처음부터 알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툴박스에 대해 꼭 필요한 것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심하고 그래서 제가 푸른 하늘과 바다가 있는 픽사베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진을 가져왔어요. 좀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드시나요? 자, 그러면 1번 이동툴입니다. 이동툴. 이동툴을 작업하기 위해서 먼저 뭔가 이동을 하려면 선택을 해봐야겠죠? 아니면 다른 사진을 가져오던가요? 2번 사진 가져와 볼게요. 002번. 2번 사진은 1번에 끌어놓고요. 지금 계속 작업을 이동툴로 한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좌우 상하 방향으로 움직이는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선택툴. 선택툴은 마우스로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 선택해서 이 부분을 뭐 Ctrl C, V 한다든가. 보이시죠? 동그랗게 선택, 네모나게 선택 두 가지 주로 사용하고요. 아래 거는 모르셔도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3번 올가미 툴. 올가미 툴은 세 개 다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가미 툴은 레소 툴이라고도 하는데 영역을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선택 툴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고 패스를 자유자재로 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폴리거널 툴은 이렇게 각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에 꼭 이렇게 동그라미가 뜨죠.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워서 보시면 만일에 이 등대를 작업한다고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끝에를 동그라미가 뜨게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일종의 선택 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3번 사진으로 보는 게 더 좋겠네요. 키워서 이 꽃을 마그네틱 툴로 선택하신다고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자석이 자동으로 가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펜 툴로 패스를 딸 때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동그라미가 반드시 떠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마치 패스를 딴 것처럼요. 이렇게 선택해서 뭐 Ctrl C, V 해서 아니면 Ctrl J로다가 복사해서 붙이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올가미 툴 살폈고요. 그 다음 4번에 매직 툴. 매직 툴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배우신 퀵 셀렉션 툴이 있고 매직 툴이 또 있어요. 퀵 셀렉션 툴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냥 드래깅 하면은 알아서 가서 이렇게 오히려 좀 전에 했던 마그네틱 툴보다는 이게 더 빠르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복사해서 붙이기 Ctrl J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매직 툴 같은 경우에는 글씨 같은 데 많이 써요. 로고라든가 이런 거 작업할 때 배경색과 전경색이 확연하게 분리가 될 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시면은 30이라고 해놨죠? 제가 원하는 색의 농도를 30% 정도에서 선택을 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50% 이거는 지금 배경색과 전경색이 차이가 많이 나므로 한 60%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걸 많이 썼는데 퀵 셀렉션 툴이 나오면서 이거는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선택이 다 되는 거죠. 선택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Ctrl J 하면은 위에 꽃만 이렇게 따서 가져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선택 툴, 올가미 툴, 매직 툴이 다 선택에 관한 툴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자르기 툴이요. 자르기 툴은 선택하자마자 이 창이 떴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만일에 꽃 부분을 조금 더 자르고 싶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시 Ctrl Z 해서 뒤로 가기가 Ctrl Z예요. 그 다음에 있는 퍼스펙티브 크롭 툴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모서리를 찌그러뜨려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가운데는 안 되고 모서리만요. 꽃 모양을 다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꽃 모양이 좀 찌그러드는 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 다시 한번 좀 심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단을 많이 찌그러뜨려 볼게요. 글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는 사용 안 하고 어쩌다 한번 사용할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알아두시면 사용할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스포이드 툴은 6번 색상을 스포이드에다 놓고 꼭 찍으면 전경색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 색을 찍어볼게요. 바뀌죠? 이거를 찍어서 붓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붓으로 색칠할 수가 있는 거죠. 스포이드 툴이 그런 기능이고 밑에 부분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자주 사용하는 거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 툴이 있는데요.
이거는 반창고 모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창고를 누르신 다음에 크기를 놓으시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선이 가서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지저분한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힐링 브러쉬 툴을 누르신 다음에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색으로 그 부분을 채워줄 거잖아요. 반창고를 붙이는 거죠. 옆에 있는 색을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찍어줍니다. 약간 도장 툴하고도 조금 비슷한데 옆에 있는 색상과 어우러지게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도장 툴은 멀리 있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멀리 있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느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일에 광고 사진이나 그런 거 할 때도 많이 사용해요. 옆에 있는 거 클릭해서 얼굴 보정할 때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패치 툴이 있어요. 패치 툴을 저 같은 경우는 패치 툴을 좀 더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패치 툴은 이렇게 갈라진 부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옆으로 살짝 끌어서 없애주는 거예요. 보셨나요? 이쪽에 찢어진 장미가 찢어진 부분, 이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대충 그리신 다음에 살짝 끌어서 없애주는 거죠. 너무 큰 거는 하면은 이미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너무 큰 부분은 도장 툴로 하셔야 되고요. 작은 부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옆에 주변의 색하고도 어우러지면서 깔끔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광고 사진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얼굴 보정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패치 툴 다음에 브러쉬 툴. 브러쉬 툴은 그야말로 붓이죠. 붓, 연필. 두 가지만 아르셔도 돼. 브러쉬, 장미꽃, 만일에 이쪽 부분을 좀 메우고 싶어요. 그러면 스포이드 옵션 눌러서 스포이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색을 칠해줄 수도 있죠. 비슷하게. 수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업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패치 툴로 이 부분을 또 메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필. 연필은 여기서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뭐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연필은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으시면 되는데 시프트 누르시고 하시면 직선이 되는 거죠. 뒤로 가기 하고요. 도장 툴은 제 강의 제일 첫 번째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도장 툴은 말 그대로 여기 보면은 패치 툴, 도장 툴 두 가지는 또 보정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쪽 꽃이 볼록 나왔잖아요. 옵션 눌러서 클릭하시고 원하는 부위에 가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도장 툴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렇게 작은 부위는 패치 툴이나 힐링 브러쉬 툴로 하시는 게 훨씬 깔끔하게 돼요. 아니면 이렇게 사진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 꽃을 여기저기에 이렇게 수놓고 싶어요. 이럴 때 도장 툴을 사용하기도 해요. 커서를 크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옵션 클릭, 그냥 클릭 이렇게 되는 거죠. 도장 툴이 약간 작아서 그런데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옵션 클릭, 그냥 클릭. 됐죠? 옵션 클릭, 그냥 클릭.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이렇게 눌러주셔도 돼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다음에 히스토리 브러쉬 툴이 있어요. 이거는 003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진에 붓으로 색을 여기다 조금 진하게 해볼까 해서 막 이렇게 했었어요. 했다고 쳐요.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됐을 때 히스토리 브러쉬 툴로 원하는 부위만 이렇게 지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 히스토리가 있어요. 아트. 이건 말 그대로 이 사진 자체가 아트 느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그림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많이 쓰지는 않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알아두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지우개 툴. 지우개 툴은 말 그대로 지우개 툴이에요. 무슨 글자나 그림을 그렸다가 지울 때 하는 건데 지우개 툴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지우면 이 배경색으로 이렇게 뻥 뚫리는 거예요. 물론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히스토리를 100개 정도 놨는데 더 이상 안 됐을 때, 일이 너무 많이 했을 때 그때에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는 않고 그림 그리거나 이럴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 그라디언트 툴은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모 박스 하나에다가 그라데이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네모 박스 하나 꽃에 올려주시고요. 꽃에 직접 대면 안 되니까 레이어 하나 올려주시고 여기에 그라데이션, 또 그라디언트 툴 클릭해주시고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창에 기본 샘플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색상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오케이 하셔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라데이션 하실 수 있고요. 이건 페인트 통이고요. 단축키로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클릭하셔서 채우시면 되는데 지금 그라데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일단 색 채운 걸 없애볼게요. 그러면 없애고 이거 페인트 통으로 이 정경색을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해서 여기다 클릭하시면 색이 채워지는 거죠. 이거는 옵션 딜리트, 배경색은 컨트롤 딜리트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물방울 무늬, 이 물방울 무늬는 말 그대로 블러 툴이에요. 블러 툴, 샤펜틀, 스머지 툴인데 블러 툴은 윈도우에 있는 필터에 있는 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거는 사진이나 사진과 사진의 경계선이나 그런 데를 좀 더 스무스하게 할 때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샤펜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샤펜틀. 샤펜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터에 있는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것들을 약간 샤프하게 좀 해주는 건데 사실 이거 여기에 있는 툴로는 많이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필터에 있는 거를 많이 사용하셔요. 필터에서 블러 있고 샤펜 기능이 있습니다. 닷지, 번, 스머지 툴이 있고요. 닷지는 밝게 하는 거예요. 밝게. 지금 여기 꽃봉오리에 만일에 이쪽 면에 햇빛이 비친다고 할 때 이 밝은 부분을 좀 더 밝게 해서 햇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할 때 사용하는 거죠. 보이시나요? 좀 더 밝아지는 거 이쪽 부분이 이렇게 문질러서 주로 많이 하고요. 뒤로 가보면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번 툴이 있어요. 번 툴은 좀 어둡게 이렇게 그림자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보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스펀지 툴이 있어요. 스펀지 툴도 마찬가지로 어둡게 해요. 이쪽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샤펜 툴에서 요 스머지 툴 안 알려드렸는데 요 스머지 툴은 끝을 좀 더 부드럽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밀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건데 제가 그 강아지 그릴 때 털 그림 그릴 때 가끔 사용해요. 그 여기 만약에 끝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보이시죠? 패스툴. 요거는 두 번째 강의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패스툴은 이런 식으로 따는 거죠. 대충 딸게요. 그래서 끝을 반드시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패스를 제가 따놓은 이유가 여기에 보면은 그 밑에 패스 셀렉션 툴이 있어요. 이거는 패스 전체를 이동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리폼 펜 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패스를 끊어서 따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좀 손기술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딸 수 있는 거예요. 끊으면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플러스 돼 있는 툴은 여기 패스에 점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는 빼주는 거죠. 꺾이는 이 부분이 꺾어지는 거죠.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지는 거, 뾰족하게 꺾어지는 거. 그 다음에 숫자는 맨 위에 거. 홀리젠탈 타입 툴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글자 사용해 볼까요? 장미꽃 패스가 자꾸 활성화되니까 패스는 일단 지워볼게요. 패스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미꽃 키우신 다음에 글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건 세로쓰기예요. 세로쓰기 이렇게 세로쓰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잘 사용을 안 해요. 마스크용 글씨라고 보시면 돼요. 글자는 있으되 가상 글자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치고 나서 이동 툴에 가져가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난번에 배운 레이어 마스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배운 패턴 글씨를 여기다가 입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이동 툴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동 툴로 잡을 때는 조심해서 잡지 않으면 글자가 사라져 버려요. 반드시 가운데를 잡아서 이렇게 여기 걸쳤다고 치시면 레이어 한번 보시면 레이어에서 컨트롤 J 해볼게요. J 하시면 요 눈 꺼보시면 이렇게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자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잘 사용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도구들이 들어있어요. 리탱글 툴, 라운드 툴, 타원형 툴, 폴리건 툴, 라인 툴, 그 다음에 커스텀 쉐이프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일단 화면을 좀 깨끗하게 다른 색으로 핑크색으로 그냥 놓고요. 먼저 네모 박스 하나 쳐볼게요. 자동으로 정경색이 채워지고요. 색을 변경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반드시 레스토라이즈 레이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클릭해서 다른 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라운드가 들어가 있죠.
툴박스 작업할 때 기본은 툴박스를 하고 다른 거를 좀 더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라운드를 조금 더 뭐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좀 전에는 10픽셀이었는데 이번에는 30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라운드가 좀 더 크게 돌아간 게 보이시죠? 그 다음 뭐 타원형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요거가 설정돼 있으면 여기 네모난 작은 박스가 설정돼 있으면 더 이상 변형이 안 돼요. 변형하기 위해서는 다 선택해서 레스터라이즈 요거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동 툴로 움직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라인 선 이렇게 그으실 수 있어요. 시프트 누르시면 직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커스텀 쉐이프 툴 많이 사용해요. 이거는 위쪽에 가셔서 쉐이프라는 툴에서 옆에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나무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드래깅 하시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나무색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했던 레이어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해주신 다음에 창을 컨트롤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배운 요통으로 하셔도 되고요. 전경색을 채우는 건 옵션 딜리트죠. 지금 여기에 테두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점선으로 바꾸셔서 하시면 점선으로 할 수도 있어요. 툴박스로 작업을 하실 때는 위쪽에 윈도우에 옵션이 다 들어있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하단 툴은 지금 이렇게 화면이 커져 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손바닥 툴에 놓지 않고 그냥 다른 데 가 있을 때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른데 아무데나 가 있어도 가능해요. 이렇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됩니다. 손바닥 툴 밑에 로테이트 뷰 툴이 있어요. 로테이트는 요거는 편하기는 한데 지금 작업하는 파일 전체가 다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만일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작업하는 게 레이어가 1, 2, 3번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요 로테이트 툴에 놓고 이렇게 로테이트를 시키면 전체가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화일이 하나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 개 있을 때는 하면은 안 되죠. Shift를 누르시면 이렇게 각도 그 각에 가서 딱 맞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돋보기 툴은 말 그대로 돋보기예요. 지금 여기 돋보기 툴 보면은 이 위에 상단에 메뉴가 있어요. 마이너스로 돼 있어서 줄어드는 거고요. 플러스로 하시면 키워집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도 이거 눌러서 언제 해요? 불편하니까 돋보기 안 놓으셔도 그냥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줄어들고 컨트롤 플러스 하면 커집니다.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에디트 툴바가 있어요. 점 3개. 요거는 아마 꺼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단축키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만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색상 변경, 전경색, 배경색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요 부분은 퀵 마스크라는 툴이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레이어 마스크랑 클리핑 마스크와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잘 사용을 안 해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것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굳이 모르셔도 돼요.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원한 그림.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본 툴박스는 그 내용을 블로그에도 올려놓고요. 설명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윈도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툴박스를 먼저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윈도우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기로 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